독특한 발상면에서 긍정평가, 이해 면에서 부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의자의 컨셉은 자연과 동화된 액자의자입니다. 어? 참 안 되죠? 뜯어주세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저거 좋은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이 나는 좋은 재료 발견. 주저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하면 얼마인가요? 학생인데 얼마일까요? 이 와중에 알뜰한 당신, 예지의 장점이 발휘됩니다. 감사합니다. 컨셉이 야생이기 때문에 약간 풀숲? 이런 느낌을 하기 위해 약간 꽃보다는 풀이 많은 그걸 하려고 들어갔어요. 옆에 산속 배경이 이렇게 걸려요. 이게 흔들 의자처럼 앉게 되면 몸무게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좀 더 생동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 컨셉은 그 타장과 원숭이입니다. 이걸 통해서 마치 진짜 숲속에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에 이렇게 원숭이와 타장으로 소재를 정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인 게 뒷모습인 거예요? 네. 여기서. 잠깐만요. 저거는 똥침하는 걸로 보여요. 찔릴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 골이 좀 깊네. 그래도 아주 재밌는 의자죠? 밀림의 그네에서 쉬며 얻는 힐링을 표현했습니다. 휴식을 하면서 재밌는 사진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실성은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았는데 그 발상이 굉장히 10대답게 귀여우면서도 독특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예지는 꽃을 했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꽃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일단 아기자기한 거. 주제 선정 되게 잘했구나 그 생각했어요.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천장에서 내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다 하게 될 경우에는 나무에다 하려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마련하는 데 돈이 좀 들 것 같아요. 타잔과 원숭이, 김예지. 자유로운 발상면에서 긍정평가, 현실성 면에서 부정평가를 받았습니다. 무미건조한 테니스장에 등장한 셔틀콕. 거대 셔틀콕에 앉아 자연을 만끽한다는 요정의 의자. 요정의의 뛰어난 발표 능력도 주목을 받았죠. 병아리가 이렇게 엄마 품에서 안전하게 위로받는다는 혜연의 의자. 과제를 해결하는 독특한 발상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타장과 원숭이입니다. 숲속에서 있는 듯한 느낌. 10대 특유의 독특하고 귀여운 발상이 호감을 얻었습니다. 잠시 후 현장 평가 최고 득점자가 가려집니다. 이렇게 세 명의 학생이 현장 평가 이제 모두 마쳤고요. 현장 평가에 대한 점수는 꿈의 기업 선배 판정단이 직접 내려주게 됩니다. 그렇죠. 선배 판정단은 각 도전자별로 최하 1점에서 최고 2점까지 총 20점을 주게 됩니다. 김효정 학생부터 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도전자들이 현장 평가에서 보여준 자세와 작품을 심사합니다. 선배들은 김효정 도전자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김효정 학생에 대한 점수, 두 분이 1점, 18점이 되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만드신 의자가 일단은 앉기에 너무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편안하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깔깔한 느낌을 더 주지 않을까 싶어서 1점을 줬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도전자. 산속 배경에 이렇게 걸려요. 좀 더 생동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고요. 발상이 굉장히 10대답게 귀여우면서도 독특하지 않았나. 선배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한 분만 1점을 주셨어요. 와. 이렇게 되면 19점. 네. 세 번째 안혜연 도전자의 점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혜연이? 혜연이께 제일 궁금해요, 지금. 저 오늘 1등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 자신 있어요. 자신감 넘치는 안혜연 도전자. 꿈의 기업 선배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점수는 18점입니다. 두 분이 1점을 네. 들어주셨네요. 아이디어가 조금 산만하지 않았나. 한 군데 집중해서 작품 하나가 괜찮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2차 현장 평가 결과 김예지 도전자가 19점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김예지 학생이 19점으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1점 차고요. 더 많은 점수, 80점의 점수가 걸려있는 마지막 중요한 순간이 남아있습니다. 최후의 1위는 현장평가 점수 20점, 그리고 결선 발표의 심사위원 평가 점수 80점에서 총 100점으로 채점됩니다.